지난해부터 세계 각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환경운동가들의 과격 시위가 있었죠. 환경운동가들은 박물관에 전시된 명화에 이물질을 끼얹거나 주차된 SUV 차량의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공항 활주로 등을 점거하는 등의 여러 퍼포먼스를 펼쳐왔는데요.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두 명의 환경활동가가 총리실 입구에 빨간 페인트를 뿌려 현장에서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누가 유죄인가라는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채 등장했는데요. 기후활동에 나서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려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처럼 계속되는 환경운동가들의 과격 시위에 당국의 제재가 강화되고 여론 또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 환경단체가 앞으로의 시위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환경단체 멸종저항은 과거 런던 중심부 도로를 폐쇄하고 은행의 창문을 부수는 시위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1일 그만둔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공공 혼란을 초래하는 시위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어요. 이어 4월에 예정된 시위에도 바리케이드와 접착제, 페인트는 두고 오라고 전했는데요. 더 많은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올해 우리는 체포보다 참여를, 바리케이드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기후 환경 시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겠네요. 미국에서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약국에서도 먹는 임신 중절약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한 외신은 지난 2일 FDA에서 먹는 임신 중절약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인 미페프리스톤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보도했어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에서만 약을 구할 수 있었고 일부 통신 판매 약국 등에서만 원격 처방 및 우편을 통해 약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은 향후 일반 소매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의사나 자격사 처방전은 아직도 필수예요. 외신은 이번 결정이 지난해 6월 낙태에 관한 권리를 뒤집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에서 외과적 수술이 아닌 약물을 통한 중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수술 대신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응급 피임약 문의가 급증했고 약국에서는 1인당 구매 제한까지 이뤄졌습니다. Can I get some pills of Plan B? I think we're having a limit of one per person. 외신은 이번 조치로 먹는 임신 중절약 접근성이 확대됐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약국이 미페프리스톤을 취급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대형 소매 약국 체인의 경우 임신 중절 합법 여부에 따라 주마다 다른 판매 정책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외신은 제약사들은 대형 약국 체인보다는 대학교 내 약국이나 소규모 동네 약국에서 먹는 임신 중절약을 먼저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낮에 날씨가 조금은 그래도 풀렸네요. 그래도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상의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